선배. 왜 이래요, 선배? 놓고 얘기해요. 한 가지만 묻자. 그날 아침 날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? 몰라서 물어요? 바다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 말자고 했잖아요. 앉아서 얘기해요. 내 계약 방해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? 제 시간에 못 가게? 뭐예요, 선배? 다 끝난 건 잊어버려요. 끝나지 않았어. 건조 이항서 정도는 본계약 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. 그건 사업 그만하자는 얘기죠. 기본적인 신뢰도 없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아요? 신뢰? 아침부터 날 불러내서 시간 끌더니 계약하러 가는데 접촉사고 내고. 동진이 그러고도 신뢰하시는 회사야? 접촉사고를 내다니 그것도 무슨 유치한 소리예요. 선배, 노이로제 걸렸어요? 노이로제? 선배, 내가 이번 계약을 못 따낸 건 우리 회사 때문이 아니에요. 케미컬 탱커를 10척이나 맡길 만큼 선배네 회사가 신뢰를 못 주고 있어서라고요. 잘 생각해봐요, 솔직하게. 건조 의향서 받아놓고 환급 보증 받아낼 자신 있어요? 100% 확신해요? 100%라는 게 어딨어. 그리고 환급 보증 그 다음 일이야. 계약을 따내놓고 환급 보증 못 받아서 계약 파기되면 제대로 된 배 못 만들어주고 차라리 안 따는 일만 못하는 거라고요. 그런 걱정 미리 하면 계약 따낼 사람 아무도 없어. 어쨌든 이번에 안 된 게 선배나 회사엔 잘 된 거예요. 선배 눈엔 안 보여도 제 눈엔 보여요. 나 지금 너무 몰리고 있어. 몰리고 있을 땐 한 템포 쉬어가요. 처음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봐요. 선미야, 도와줘. 나 이렇게 힘들어 보기 처음이야. 신성의 고액으로 쓸 것 같아 왔는데 실적 하나도 못 올리고 있어. 누구야? 어, 왔어? 엄마, 언제 오셨어요? 한 시간 됐겠다. 냉장고 청소 좀 하시지, 아들. 청소했는데. 락스 말고 입으로 부지런히 좀 꺼내서 먹어주시라고. 집에서 먹을 시간 있어야죠. 근데 갑자기 웬 서울 나들이? 아, 내일이 네 생일이잖냐. 미역국 끓여주려고 왔지. 엄마도 참. 미역국 좀 안 먹으면 어때서? 생일날 미역국도 모두도 먹으면 뜨겁대. 오늘 여기서 자고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 갈란다. 그러세요. 아니, 소파에서 자야겠다. 연석. 아, 참. 너 내일 세라 만나니? 네.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어요. 아, 참. 엄마가 날 잡는다고 하셨다면서요. 어, 그래, 잡았어. 석 달 후니까 직장 예약은 어렵진 않겠지. 석 달 후요? 그때쯤이면 논문도 끝나니까 괜찮긴 한데 세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뭐 그래야 내 돈으로는 결혼 못한다고 펄펄 뛰겠지. 걔 허락 맡아서는 못하니까 식장 잡아. 엄마가 모아둔 돈이 좀 있으니까 뭐 너무 서운하지는 않게 해줄 수 있어. 네, 그렇게 해주세요.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왜? 너 무슨 사고 쳤어? 사고? 베이비, 요즘 혼숙감이 일어나면서. 그런 건 아니고. 조심해. 괜히 또 배 남산만하게 만들어서 식장 들어서게 하지 말고. 엄마도 참.